누구냐 넌? 제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 드려야지요. 저는 오거님의 팬이야. 어? 내 팬? 야, 내 어디가 그렇게 좋았대? 오거님은 변신의 왕이라면서요. 뭐든지 다 될 수 있다면서요. 어, 맞아. 내가 좀 그래. 우와, 그럼 커다란 코끼리도 돼요? 그럼 물론이지. 자, 코끼리로 짠! 우와, 그럼 더 큰 공룡은요? 오호, 되고 말고 공룡으로 짠! 이야! 드래비앙 최고야! 자, 또 뭐? 아, 공룡보다 더 큰 거 아우 생각이 안 나네. 오거님은 큰 거로만 변신할 수 있을 텐데. 뭔 소리야? 나 작은 것도 변신할 수 있어? 어, 정말이요? 작고 작은 생쥐도 된다고요? 아니, 당연하지. 한번 볼래? 생쥐로 짠! 야, 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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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먹을 거지? 고양이가 오거를 잡아먹었어요. 나도 먹을래. 누가 뭘 먹는다고? 고양이가 생쥐를 먹었다고. 생쥐는 싫어. 그냥 생쥐가 아니란 말이야. 오거라고. 오거를 물리쳤단 말이야. 그렇지. 자, 이제 커다란 오거의 성과 넓은 땅은 누구 거? 누구 거긴요? 오, 후장님 땅. 오, 후장님 땅. 가라봐, 후장님. 가라봐, 후장님. 후장님의 땅이죠, 후장님 땅. 그래서 카라바 후장님, 아니 막내는 큰 부자가 되었고 공주님과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겠죠. 딩동댕. 장화시는 고양이도 거짓말을 한 건 나쁘지만 괴물을 물리쳤으니까 이번만 봐줄게. 딩동쌤, 얘들아. 어? 우리 유치원에 고양이가 있나 봐. 고양이 소리가 들렸어. 그거 댕구야. 댕구가 요즘 고양이 말 배운대. 내가 뭐? 댕구, 고양이인 줄 알았잖아. 진짜 고양이 소리 같았단 말이야. 봐, 저렇게. 저건 내가 아닌데. 저기. 진짜 고양이였잖아. 담을 넘는다. 다 버렸다. 고양이가 또 올까요, 딩동쌤? 글쎄, 언젠가 또 와주지 않을까? 고양아, 꼭 또 와야 해! 그래, 고양아! 그때까지 댕구가 고양이 말 많이 많이 배워놓을게! 처음 뵙겠습니다. 냠냠냠냠. 우리 댕구 아직도 공부가 안 끝났나? 딩동쌤,
조금만 더요. 아,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헤어질 시간인데. 벌써요? 친구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줘서 참 잘했어요. 자, 우린 내일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냥, 냥, 어? 그건 무슨 뜻이야? 배고프다는 뜻이에요. 밥 주세요. 아유, 귀여워. 짜잔! 선물이요. 친구들, 홈페이지에 시청자 소감을 마구마구 올려주세요. 그럼 이 댕구가 뽑아서 선물을 팍팍 보내줄게요.